한 번은 왔다가 두 번, 세 번째는 안 오세요.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아주 그냥 뭐 발다듬기 오고 시간만 남아와요. 근데 멀리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이제 상황을 이렇게 이렇게 뭐가 인사 뭐 인버터를 3kg로 바꿔라. 아니면 뭐 커튼을 안 다뤘는데 달아라. 예, 달아라. 뭐 그리고 옆에 제 3자가 얘기를 해요. 뭐 배터리가 적네, 많네 막 이제 자꾸 옆에 제 3자가 얘기를 해요. 뽐뿌질해.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제작할 때. 예, 예. 그 외에는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탁송으로 해서 올리면 저희가 탁송비 내고 내려갈 때도 탁송비가 저희가 내고 이제 제작비가 이제 들어오고 탁송 내려가면 구조 변경 받고 보험 들 때 이제 넣어보면은 45%가 이제 DC가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것보다도 아직까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대한민국 최남단에서 뭘 연산하는, 나보면 다 뭘 연산하셨죠? 제가 그거는. 아직까지. 그 해남. 해남도 알지? 해남도. 해남. 해남도 모르구나. 해남이 할머니가 여기 두 번인가 세 번 왔었나? 할머니가 해남에서요? 예, 990만 원짜리 사갖고 가셨는데 전국을 투어를 다 해요 지금까지. 지금도 돌아다니세요. 여지가 어느 정도 돼요? 70 한 여덟인가 되셨어요. 그럼 사장님은 연식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55살이죠 올해. 55살. 그래요? 예. 해남이 더 멀어요. 해남. 우리 집보다. 해남 땅끝 마을. 완도 진도가에 가는 거야. 네. 땅끝까지 더 멀었구만. 우리 집은 거의 해남이 더 멀어요. 한 20km 더 멀어요. 해남 땅끝 마을에서 왔다니까. 땅끝이 네, 글자 그대로 해남 땅끝이요. 땅끝. 예. 네. 그러니까. 사장님 알겠습니다. 가까운 편에 사장님 나하고 비슷한 줄 알았더니 제가 더 당신이 더 먹어 보이지 어쩌 그때 같은 급으로 가려면 돼 빨리 가 그래 무안이면은 해남보다도 나도 거기서 한 시간 온다니까요 무안 여 탁송비가 올 때까지 거기서 한 시간 더 와요 한 시간 더 온다고요 그래 내가 나는 신랑분이 가서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어우 해 떨어졌어요 네 해 떨어졌어 아, 별 떴어 별 떴네 또 오늘도 야간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사장님 또 응길 갔다가 조심해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루 자고 가야겠네. 아니, 마음 먹고 왔어요. 마음 먹고. 아, 그러세요. 예. 네. 마음 편하게. 예. 네. 예. 네. 조심히 가세요, 사장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문자로 주시면 돼요. 탁송 올릴 때.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